오늘 아침도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9.4도, 대관령이 1.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3도 가량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20도를 조금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는 남부지방의 산에도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반부터는 절정기에 접어드는 곳이 많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산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대관령의 가시거리 300, 원주 500m 등 안개로 인해 시정이 짧은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일부 지방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청명한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 22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한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